대한민국의 흑수저들은 오늘을 똑똑히 봐두십시오. 가난해서 소년 시절 공장에 다녔더니 소년원 출신으로, 어머니에게 몹쓸 욕을 하는 형에게 따졌더니 그 몹쓸 욕은 이재명이 했다고, 증거도 없는 가짜 계정은 부인이 했다고, 20대 아들이 한 몇십만 원 온라인 게임은 거대한 불법 도박을 했다고, 대장동 개발에서 부과한 개발 이익금으로 서민 주거지에 번듯이 공원까지 만들었더니 왜 이것밖에 못했다고, 그럼 대장동보다 더 큰 공익환수는 어디입니까? 80년대 사법연수원 다니는 신분이면 서로 사위감 데려가려고 난리였습니다. 집안 형제 집안 채씩 해주는 것도 일도 아니었습니다. 이재명에게는 우병우의 길이, 윤석열의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능력 없어서 못한 것 같습니까? 까짓거 눈 한번 감으면 수백억 벌 수 있는 길이 없었을 것 같습니까? 흑수저가 바른 일을 한다는 건 이렇게나 힘듭니다. 보장된 길을 버리고 빌린 돈으로 사무실 얻어 개업한 변호사는 노동 변호를 하고, 분당 알짜배기 땅 특혜 분양 따지니까 검사 사칭했다고 뒤집어 씌우고, 시립병원 지어달라고 청원하니까 폐기 처분하고, 내가 시장돼서 시립병원 하겠다고 출마하니 이 후보자가 명함 돌린 것도 불법이라 합니다. 흑수저들은 오늘을 똑똑히 봐두십시오. 이 모든 게 이재명이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했던 일이겠습니까? 흑수저가 서민들 빈민들 챙겨보겠다고 덤비면 입고를 당합니다. 기득권하고 피터지게 싸운 결과 정가를 주렁주렁 달고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었으니, 기득권은 저 악인을 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고, 같은 편은 평소에 잘했으면 왜 욕을 하겠나, 뭔가 잘못이겠지 하고 욕을 합니다. 이렇게 피투성이 된 흑수저가 성남시를 정상으로 했고 경기도도 반듯하게 쾌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악인입니까? 자기 욕망 뒤로 하고 기득권보다 서민 챙기니까 기득권 입장에선 악인입니까? 윤석열의 가족 비리는 저는 따지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가 대한민국과 서민을 위해 해온 일은 무엇입니까? 무료 변론이라도 하나 했습니까? 2002년 검사 그만둔 변호사 윤석열이 선택한 곳은 대형 로펌 태평양이었습니다. 이번 대선은 서민을 챙기던 위대한 흑수저들을 천하의 악인으로 만들어서 욕을 해대는 저 기득권들의 전략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흑수저 여러분, 오늘을 똑똑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